대단한 집을 두고 꼭꼭 잘도 숨어있더니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? 그 어린 것 목숨 받고 살아났으면 사람 좋게 살았어야지! 넌 인간도 아니야! 그래서 왔잖아! 인간도 아닌 내가 한 번은 염치 있게 살아보려고! 개자식, 끝까지 발뺌할 거야? 매일같이 널 죽여버릴 거라고 다짐했어.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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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요!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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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요. 그만. 알겠습니까? 그만해요. 그래요. 죽여요. 그 전에 주단태 먼저 죽이고. 왜? 당신의 그 알량한 가정은 못 버리겠어. 아무리 주단태가 당신의 딸을 죽였다고 해도 남편이니까. 닥쳐! 주단태도 천사도 내가 죽여. 너도 마찬가지고. 설아를 죽인 사람 범인부터 찾아야죠. 그 전에 기회를 줄게요. 한 번은 그 엄마 노릇할 기회. 오빠, 우리 엄마 찾아준다고 했지? 확인해볼 게 있어서. 엄마가 어떻게 사나?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데? 엄마도 나처럼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어릴 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. 나 엄마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. 아주 많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오빠, 우리 엄마 꼭 찾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줘. 그럼 나 엄마 평생 안 만나도 괜찮아. 사랑해.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. 우리 같이 해요. 설아 복수. 내 벌은 그 다음에 받을게요. 너 같은 놈이랑 손잡을 생각 없어. 아니에요. 내가 당신을 오해해왔듯이 당신도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. 너 같은 건 자격 없어. 설아를 끝까지 책임졌어야지.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켰어야지.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. 하지만 속죄할 방법은 알아요. 그래서 찾는 거예요, 설아 죽인 사람. 찾아서 백배 천배! 더 고통스럽게 응징해 줄 거야. 아니, 난 너 못 믿어. 난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었어. 우리 설아의 억울한 죽음 내가 풀어줄 거야. 이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쓸어버려.